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쉽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신호다. 신호다. 그 신호가 뭐냐?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또 파형은 뭡니까?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요거를 우리가 변조 시스템이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변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게 이제 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AM, FM, PM 뭐죠? 네, 바로 요 파형이 뭐냐면은 자, A의 코사인 E 파이 F0 T 플러스 세타. 네, 요걸 우리가 파형이라 그러죠. 파형. 그러면은 이 정보는 뭘까요? 정보는 자, 이 파형에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보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정보를 얹어주면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가 뭐예요? 연속적인 물리량이죠.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이다. 그거를 여기다 얹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얹으면은 뭐다? AM. 여기다 얹으면은 FM. 여기다 얹으면은 PM이라 그러는 거야. PM. PM. 그래서 amplitude modulation, frequency modulation, phase modulation. 아, 나는 두 군데에다 얹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복합 변조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정보를 여기다도 얹고 여기다도 얹으면은 이거는 AMPM이 되는 거예요. 복합변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디지털 정보는 여러분들이 디지털이 뭐죠? 이산적인 분리량이죠.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죠. 그럼 디지털은 이산적이니까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안 보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0과 1의 1은 이런 형태가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예요? 그냥 뭐 아 뭐 이런 거죠. 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을 얹어준다. 여기다 디지털을 얹어주면 이건 뭐라 그래? ASK, FSK, PSK 두 군데 얹겠어? 그러면은 컴이 되는 거예요. 컴. 그래서 어디다 얹어줄 거냐? ASK는 어디다 얹어요? 여기다 얹어주는 게 ASK야. 그럼 FSK는 어디다 얹을까요? FSK는 여기다 얹어주는 게 FSK야. 아, 이게 ASK고 FSK는 이렇게 얹어주는 거지. PSK는 Phase Shifting Keying은 여기다 얹어주는 거야. 여기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죠? 바로 A, P, S, K. 물론 이게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합니다. 이건 어디다 얹겠어요? 두 군데 했다 얹겠지. 그래서 이 진폭에도 얹어주고 여기에 위상에도 얹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조 시스템이다 하는 거 뭐 간단하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을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을 신호라 그러는 거야. 신호. 아하, 이게 신호구나. 그런데 신호가 뭐 있어요? 신호가 두 가지가 있네. 두 가지가. 두 가지 분류가 있죠. 신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외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써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라고 내가 먼저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답안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데 가능하냐? 처음에는 한 세 줄 쓰면 쓸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쓰다 보면은 이제 뭐 막 그냥 얼마든지 써요.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잘 들이셔야 돼. 처음부터 쓰는 연습 하시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거 어때요? 그냥 물 쭉 흘러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응? 이렇게 글을 쓰란 말이야. 이걸 막 그냥 외워가지고 외운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하고 이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전력이라는 건 뭐고 에너지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기초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조금 한번 워밍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줄? 줄이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 에너지의 단위다. 이걸 줄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죠? 에너지. 그러면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와트라고 배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에너지고 이거는 전력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단위 시간당 에너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전력이다. 어허.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전력이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에너지는 아주 간단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와트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에너지다? 그래. 이게 에너지다. 그러면은 이 와트가 뭐고 요게 뭐냐? 요거를 조금만 더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전력.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레벨까지 내려갔다가 자꾸 올라가는 거니까 어렵다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생소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전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요? 뭐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전력이라고 배웠죠? 기능사 책에도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 또 뭐예요? 뭐예요? 바로 저항분의 이거? 그죠? 또 뭐 이거분의 이거? 그죠? 여기 R은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어느 도메인이지? T 도메인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R을 이론으로 도는 거를 우리가 정교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P는 어떻게 쓸 수 있어? VT의 제곱, IT의 제곱, 이거를 그냥 우리가 FT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렇겠죠? 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력이 이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번 써봐. 써보면은 FT의 절대치 하나 치자고, 왜 치는지는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DT. 여러분, DT가 미적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DT가 아주 짧게 쪼갠다는 의미 아니에요? 아주 짧게 쪼개서 모은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바로 시간이 되는 거지. 감이 오겠어요? 그쵸?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에너지구나 하는 거를 간단하게 알 수가 있네, 여기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력이라는 거는 요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력을 피는, 자, 요걸로 이렇게 나눠준 거지. 그러면 요거, 요 에너지를 뭘로 나눴어요? T로 나눴지. 이 T가 바로 뭐냐?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응? 단위 시간. 자, 여러분들이 단위 시간. 나는 단위 시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단위 시간, 그래서 여기를 뭐, 마이너스 2분의 t, 뭐, 플러스 2분의 t.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얘가 한 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t 도메인에서 여기, 자, 이런 모양이, 코사인 모양이죠. 감이 와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t고, 마이너스 2분의 t. 뭐, 예를 들어서, 한 주기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뭐, 마이너스,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볼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한 주기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한 주기죠? 그죠? 이게 한 주기야, 주기. 한 주기. 그러면은 여기가 0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t, 여기서, 뭐야, 여기서 플러스 2분의 t. 이래도 돼요? 되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한 주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도 괜찮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t, 여기는 0. 그래서 얘는 t분의 1에 0에서 t에 ft의 제곱에 dt.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보세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는 에너지 신호야, 전력 신호야? 이거 전력 신호지. 그죠? 전력 신호죠? 아, 전력 신호구나. 전력 신호는 연속이구나. 연속. 전력 신호는 연속이구나. 전력 신호는 연속이구나 하는 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은, 자, 전력은 어때요? 유한이죠, 유한. 그지? 그런데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 이게 에너지. 징, 빨리 보세요. 어? 징,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거는 무한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구나 하는 거죠. 전력은 요거고. 빨리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값이지? 유한하다는 거지. 유한하다. 유한하다. 자, 통신이론 공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림 그렸어. 그 다음 뭐? 수식. 그리고 개념. 끝. 외울 게 없어, 하나도. 외운다는 자체가 벌써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외우는 거 없어요. 제가 뭐 지금 외워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것처럼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신호라고? 전력 신호야. 전력 신호. 전력 신호는 연속 신호야, 불연속 신호야? 바로? 이거 연속이잖아. 아, 이게 연속 신호구나. 아, 전력 신호는 연속 신호고. 아,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주기 신호야, 비주기 신호야? 주기가 있으니까 이거 주기 신호지. 아하, 너는 주기 신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게 빨리 보세요. 요게 지금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거지. 그러면은 자, 아주 간단하게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에 이 P값이 크면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P값이 크면은 이 파형이 큰 거지. 그러면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겠지. 아, 그걸 뭐라 그래? 바로 시그널 또 노이즈 레시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능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먼저 시간에 배웠던 뭐로 표시할까요? dB로 표시합니다. dB로 표시합니다. 감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다 외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이해한 거를 그거 쭉 쓰세요. 그냥 응? 이게 뭐다?
띵띵띵띵 그냥 쭉 그림 하나 그리고 수식 쓰면서 쭉쭉쭉쭉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은 우리가 자, 잘 한번 봐요. 자. 우리가 디지털 통신. 자, 디지털 통신 이거는 뭐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지. 있다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파형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낸다면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그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서 내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이었었죠. 이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슨 함수라고요? 이게 렉탱귤러라 그랬죠. 여러분, 공부했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쓴다 그랬어? 렉탱귤러고, 크기는 1이고, 도메인은 T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다. 이렇게 쓴다고 먼저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거 뭐라고요? 렉탱귤러. 이거 프리에베너 하면 뭐가 된다? 싱크가 된다. 싱크. 가오리처럼 생긴 거. 그거. 자, 이거 부담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만약에 그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 아니잖아. 있다 없다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응? 뭐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여기서 붙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거 여기 왜 이게 붙는지 알겠냐고. 그림 보니까 아니 이게 적분해야 되는데 저 동네에서 이 동네까지 탁탁탁 하면 탁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붙는 것도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자, 파형 이거 그리면 되고 수식 이거 쓰면 되고 그러면 똑같아. 이거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여러분들 그냥 에너지가 유한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에너지가 유한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에너지가 유한해야 된다. 에너지가 유한해야 된다. 감이 와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려워. 이게 초보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이야. 이런 게 이제 실력이에요. 피는, 이거 뭐 있는데 왜 피가 0이에요? 이거는 주기가 무한대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음에 무한대 또 있다고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급할 수 있지? 이게 무한대. 한 주기가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력의 정의 어떻게 정의했어? 전력의 정의는 주기로 에너지를 나눈 거죠. 주기로 에너지 나눈 거죠. 주기로 에너지 나눴는데 이 주기가 뭐예요? 뭐다? 무한대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포인트가 초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포인트예요. 아하, 이게 뭐다? 응? 이게 무슨 신호라고요? 에너지 신호야, 에너지 신호. 그러면 야 너 했으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의 성능 매개 변수지.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 이거는 바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성능 매개 변수가 나오는 요거예요. EB/N0 이렇게 읽어요. EB/N0 이렇게 읽어요. 이게 이제 뭐야? 비트당 에너지하고 노이즈 덴시티의 비예요. 조금 더 가면 배워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EB/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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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요. 비트당 에너지고 노이즈 덴시티고. 자, 이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두 개가 지금 딱 대칭이 되지 않아? 그림 맞아요? 그림 그 다음에 수식 맞아요? 정의
그 다음에 용도. 자, 표 몇 개 이상 만들으라고 제가 주문했어요. 최소한 4개 이상 만들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도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도표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너 주기 신호니? 어, 그래? 너는 비주기 신호야, 그럼. 비주기 신호. 오케이?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팁을 드린다면은 처음부터 막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양측 지수 함수, 가우시안 함수는 구형파 에너지 신호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내가 주관적으로 써내려가면 돼. 내가 이해도 못하는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한 거 자연스럽게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살 붙이는 거 아무 여러분들이 내가 이 프린트 준 거 보면은 어떤 살을 내가 붙여야 되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그게 기술사야. 기사는 뭐죠? 다 떠먹여 주는 거야. 근데 기술사는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기본 잡아줬죠? 자, 이거 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표 만들 때 칸 몇 칸? 최소 네 칸 만들어라. 어? 그래서 땅땅땅땅땅. 자, 어떻게 만들었어? 그림. 어? 수식. 정의. 분류. 활용. 어휴. 다섯 개 하면 안 되나요? 어, 뭐 상관없어. 여섯 개도 돼. 근데 최소 네 개 이상은 해야 된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1교시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이거 전력 신호부터 쫙 설명해서 반 페이지 먹어.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 신호 설명해서 반 페이지 먹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 페이지는 뭐로 한다? 표로 끝낸다. 그럼 몇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예? 네? 한 페이지 반.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강의했어요? 1교시는 몇 페이지? 한 페이지 반. 그랬더니 왜 한 페이지 반이냐? 여러분들 답안이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 14페이지. 자, 생각하세요. 열 문제 풀이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시험장에서 어, 답안지 더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하나 퉁 준단 말이야. 그리고 한 장 달랑 썼는데도 펑 이렇게 찍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묵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채점하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많이 썼네. 점수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반. 뭐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요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만. 알겠어요? 어. 자, 2교시는 몇 페이지 했으면 좋겠어요? 2교시는 4페이지 이상 써야 돼. 왜? 4페이지 쓰면은 4문제 쓰면 얼마예요? 4, 4, 16. 또 뭐예요? 답안지 하나 주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두 개를 꽉 해서 탁 내라고. 그럼 합격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쓰는 게 만만치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는 연습을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그것만 지켜주시면 한번, 아,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래도 자꾸 써보는 거야. 아, 그러면은 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막 나불라 나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무슨 독해 암호식으로 배웠잖아. 기술사 똑같은 저절 밟지 마세요. 쓰는 거가 장땡이다. 감이 와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가 좀 이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시험 문제라는 거는 다 뭐예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 뭐 설계나 감리나 이런 거는 핫 이슈가 되는 것들이 탁탁 던져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펀더멘탈한 거는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표본화 이론. 응? 아, 뭐 표본화 이론 뭐 별거 있어? 뭐 양자와 자분 별거 있어? 이해돼요? 조금만 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통신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략 과목이 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PPT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쓰는 연습 좀 하시라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쓰세요.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도 하면 너무 이렇게 막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가리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2교시로 했죠?
대가리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답안지 보면은 세 칸을 내가 이렇게 한 칸 줄여가지고 응? 이렇게 올려준 답안지가 아마 여러분들 그 스타디 용도로 올려놨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꼭 여기서부터 쓰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쓰라고 내가 하나 없애버렸어요. 일부러. 공단 거를. 아니 공단이 아니라 KCA 거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뭐 이거 있을 때 뭐야? 하나 찍고.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 찍고. 이거 이 이상 내려갈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감이하여? 이거 보세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내려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나가면 돼요. 이렇게 길을 들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번복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는 이제 대가리이죠. 자, 어때요? 사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기. 그러니까 먼저 개요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야. 어? 감요하여. 그래서 자, 그거 쓴 거야. 신호는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입니다. 네, 통신 시스템 파형은 에너지하고 전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통신 시스템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기적 신호 형태로 표현하여 송신기, 이게 송신기잖아. 송신기에서 송신하고 수신기에서 재생하는 실체다. 되겠어요? 똑같이 쓸 거 없어요. 그냥 그게 써지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이게 2교시 문제니까 그래도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잖아. 2교시는 4페이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진동성, 직류냐 교류냐, 주기성, 주기냐 비주기냐, 예측성, 결정이냐 비결정이냐, 연속성,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해돼요? 마지막에 세기에 따라서 에너지냐 전력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분류 방법이에요. 다시 합시다. 이 전력은 주기야 비주기야? 주기. 에너지는? 비주기. 이거는 연속, 이거는 불연속. 맞습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여러분들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아, 이거 아날로그야? 이거 디지털이야?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제 에너지 쫙 한번 써주고, 전력 쫙 한번 써주고, 마지막에 도표로 하면은 몇 페이지 나와요? 한 네 페이지 나와요. 네 페이지. 2교시는요, 최소한 세 페이지는 쓰셔야 돼요. 왜 세 페이지 최소한이에요? 생각하세요. 14페이지죠? 네 문제죠? 그러면 최소 세 페이지 써야지 그래도 한 장 달랑달랑 남겨놓고 답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페이지 쓰면 어떻게 되죠? 3.5페이지 쓰면은 답안지 하나 더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쓰는 게 잘 좋아요. 2교시는. 근데 뭐 쓸 게 없는데 막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연관되는 거 자꾸 생각해서 쓰면은 그 쓰는 건 어렵지 않아. 안 해봐서 그런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2교시로 나왔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95회, 128회 어때요?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 정의, 구분 이후.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비교. 똑같죠? 그래서 이거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팁을 준다면은 이거 1교시 문제로만 나왔죠? 그러면은 도표로 정리하는 게 가장 기억이 오래 간다. 알겠어요? 도표로 정리하세요. 도표로. 도표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간혹 그런 질문이 나와요. 아, 좀 허접하면 어때요? 뭐 처음 할 때 뭐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여러분들 그 바로 이렇게 수기로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아래 한 글 제가 제공한 양식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워딩을 하는 걸로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나중에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수기로 써버리면은 나중에 뭐 포스트잇 붙이고 막 그냥 뭐 지우고 막 뭐 정신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 그렇게 하시고 조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직접 이렇게 볼펜으로 쓰는 그거가 여러분들의 딱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신호 어때요? 뭐 답안지가 개요, 어? 대가리 똑같네? 에너지 신호 자 똑같네? 전력 신호 똑같네? 표 똑같네? 이렇게 되면 몇 교시다? 1교시다. 2교시는 여기다 좀 양념 더 치고 뭐 더 쓰고 싶은 거 더 쓰면 2교시가 되는 거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물어봤던 게 뭐죠? 왜 구분하는 거니? 이걸 물어봤잖아. 구분하는 비교도 물어봤지만 구분 이유도 물어봤으니까 구분 이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통신 시스템 파형은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로 표현할 수 있음. 중요한 팁이야, 지금부터.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의 파형은 시간에 따라 나누어지거나 윈도잉 할 필요가 없는 무한의 구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전력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아까 내가 코사인 그림 그린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코사인 그거. 그런데 디지털은 뭐예요? 디지털은 뭐죠? 심볼 기간, TS 기간 동안 심볼을 송수신함으로 TS 기간 동안만 적분한 심볼 전력인 심볼 에너지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특정 짓는 유용한 매개 변수가 된다. 아까 그림. 여기죠?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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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 다시 한번 써봐. 이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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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응? 그죠? 따라서 이제 그 아날로그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SN이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먼저 얘기했잖아. 아날로그는 SN이고 디지털은 뭐다? EB over N0. 왜? 결론, 최종 결론, 핵심, 신호와 잡음을 수학적으로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자, 수학적으로, 이게 수학이잖아.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응? 요 에너지 계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지. 그죠? 에너지 계산 할 수 있잖아, 이거. 응? 감이 와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네, 그런 거구나 하는 거 정도 한번 좀 써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잘 안 돼요. 자꾸 하다 보면은 기다 보면은 걷고 걷다 보면은 뛰게 돼 있어요. 처음서부터 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세요. 쓰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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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대해서 한번 자신감 가지고 한번 써보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 집에서. 내가 얘기했어요. 안 써질 거예요. 안 써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걸 깰 좀 훈련,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다른 문제도 똑같이 그냥 그런 솔루션이 만들어져요. 응?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파스발 정리다. 아,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1교시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한번 또 이 파스발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도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도표에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볼까요? 에너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력 정리다. 이렇게 해놨고, 자, 에너지 정리, 전력 정리. 어? 여기도 뭐 똑같은 것 같아? 어? 에너지 정리, 전력 정리다. 그래? 그럼 일단 수식부터 먼저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수식. 그러면은 수식에 여러분들이 2는 아까 에너지, 이거, 이거. 이게 아까 에너지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런데 이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도메인을 바꿔도 이 도메인을 무슨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도 똑같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에너지가 도메인 바꾼다고 달라질 수는 없잖아. 이거 아까 에너지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에너지 정리는 뭐야? 시간 영역의 에너지나 주파수의 영역의 에너지는 같다, 다르다. 어? 같다. 같다. 그래. 같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거에 단위 체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이거에 이제 단위 체계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응? 요거 제곱했어요. 응? 이거 제곱했어요. 제곱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이게 무슨 신호라고? 빨리 얘기해. 이거 에너지 신호야, 전력 신호야? 아까 했잖아. 에너지 신호. 에너지 신호. 에너지 신호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자, 요런 신호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먼저 시간에 배웠죠? 만들어지죠? 요게 뭐야? 요게? 요거지. 응?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하니까, 이게 하나 더 이렇게 된 결과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돼요? 돼요? 되지. 그렇죠? 그런 거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단위가 뭐지? 헬지. 이거 단위는 줄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야. 이 단위는 뭘 쓰겠어? 줄, 퍼, 헬지. 자, 줄, 퍼, 헬즈. 자, 줄, 퍼, 헬즈. 줄, 퍼, 헬즈. 줄, 퍼, 헬즈. 자, 이게 뭐예요? 에너지의 분포. 그러니까, 스펙트럼 상에서 에너지의 분포. 자, 이 스펙트럼 상에서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낸 거야. 이게 뭐지? 스펙트럼이지.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다시, 어디서? 이거 뭐라고?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에너지의 분포. 또는 스펙트럼 상에서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낸 그런 거가 요거다. 응? 요거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하, 이런 거구나. 자. 이 그림이 이게 중요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착 적분하면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건 뭐죠? 이건 바로 이거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이게 뭐야? 이거고. 이것도 뭐야? 이거지. 이 두 개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응? 이렇게 돼서 이거. 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에너지 정리 정리돼야 돼. 되지?
시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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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에너지에서 배웠던 거 뭐 배웠어요? 에너지는 이거고 전력은 이거고 뭐 이런 것도 쓰면 되겠지.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냥 평균 전력이 0이고 뭐 유한값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전력 정리 한번 보자. 전력 정리는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1/7분의 1, 1/2, 1/2.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기억하시죠? 여기 뭐 T0, T0, T0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나는 빨리 쓰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니까. 자, 이게 전력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도 지금 뭐 바꿨어요? 여기도 도메인 바꿨지. 도메인 바꿨지. 도메인 바꿨지. 자, 그러면 여기도 도메인을 바꿔주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까 자, 하여튼 요거의 제곱. 자, 요거의 제곱.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쉬워요. 자,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보세요. 아까 이게 FT라고 한번 보자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했죠. 곱하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개를 곱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여기서 곱은 먼저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대로 가면은 여기는 컨볼루션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프리에 변환하면은 막대기 몇 개 생긴다 그랬어요? 막대기가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 생긴다 그랬어요? 막대기 크기는 얼마라고? 2분의 1.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하면은, 자, 이거 하면은, 자, 한번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고.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두 개 하면은 띵띵띵띵 하고 하면은 여기에 이 두 개가 이제 컨볼루션 돼서 하면은 2/2, 1/4. 자, 요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뭐죠?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표시한다. 이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야, 좀 너무 내가 지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이게 좀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그냥 이해 못해도 좋아. 그냥 갑니다. 자, 그럼 이게 뭐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 때문에 그래. 라인 선 스펙트럼이다. 선 스펙트럼. 자, 그럼 선 스펙트럼. 그래서 여기가 1이라 그럽시다. 2/2. 이거 1이라 그러면 2/2. 그럼 여기 4/1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요 전력을 계산해 볼까요? 전력은 1. 실어치 만들려면 루트 2로 나눠야지. 이거의 제곱. 이게 전력이에요. 어디에서?
시간 영역에서. 그럼 시간 영역에서는, 시간 영역에서 요거 전력 계산할 때, 요게 최대치잖아. 그러니까 치료치 만들려면 2분의 1로 나누고 제곱하면 전력이죠? 그럼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 동네에서는, 자, 어떻게? 이산적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띵띵띵띵띵띵띵! 요거에 제곱. 그리고, 요게 뭐죠? 요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띵띵띵띵띵, 두 개잖아, 두 개. 그래서, 여기에 보면 2분의 1의 제곱. 그죠? 네, 그리고 또, 띵띵띵띵띵, 여기도 뭐예요?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야?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얼마? 2분의 1 와트. 여기도 얼마야? 여기도 2분의 1 와트. 맞아요? 그러면 도메인 바뀌어도 전력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아, 이거 봐, 빨리. 요거. 이게 무슨 영역? 시간 영역. 이게 무슨 영역? 주파수 영역. 전력을 계산해 봤더니 똑같죠? 이걸 전력 정리라 그러는 거야. 전력 정리. 응? 이런 거를 막대기 스펙트럼을 뭐라 그러냐면 라인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라인 스펙트럼. 그래서 요 라인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해 주고요. 이산적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요거 하면은 됩니다. 이 뒤에는 또 뭐예요?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요 F의 제로는 여기 0이 있는 거 있으면은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똑같잖아. 좌우대칭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두 배 해주면 돼. 한쪽으로만 가세요. 두 배. 그래서 0 지나고 1. 1에서 무한대까지 Fn의 제곱. 그럼 여기서 요거죠. 요거요. 요거에다가 곱하기 2니까 요거 하나 더 하면은 이런 식도 가능한 거지. 여기서는 0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바스발의 전력 정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FT의 평균 전력은 주파수 영역의 뭐 선 스펙트럼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신호의 스펙트럼은 일정 간격으로 분포하는 라인 또는 선 스펙트럼. 예, 비주기신호의 스펙트럼은, 이거는 연속이니까 이렇게 되고, 비주기는,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아,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FN제곱은 주기적인 신호의 선 스펙트럼 전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 단위가 와트고 여기는 F. 그래서 이 스펙트럼 도메인에서의 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 스펙트럼 도메인에서의 전력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 전력 정리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응? 괜찮아? 이렇게 그리면 한번 해봐.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서부터 띵띵띵띵띵 오면은 4분의 1. 띵띵띵띵띵 오면 4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1 와트. 맞아요? 자, 정리합시다. 전력 정리 그림을 이렇게 좀 바꿔주면 어떨까? 응? 괜찮아? 전력 정리 그림을 이렇게 막대기 있는 것처럼 바꿔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과 뭐가, 응? 이 그림과 밑에 있는 수식이 같이 놀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거 프린트에는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잡음 때문에. 가장 흔한 게 잡음이잖아, 잡음. 잡음, 응? 잡음, 잡음, 잡음. 그래서, 자,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런다? Power Spectrum Density. 이걸 뭐라 그런다? Energy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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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정의는 헬즈당 줄. 그렇지? 이 정의는 헬즈당 몇 와트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이걸 뭐라고요? 일열제에 들어 있는 뭐라고? 전력. 이거는 일열제에 들어 있는 에너지. 되겠어요? 다시 EST가 뭐라고? 덴시티니까 일열제에 들어 있는 에너지. PST는 뭐라고? 일열제에 들어 있는 전력. 일열제. 헬츠. 헬츠.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헬츠당 와트가 되고 여기서는 헬츠당 줄이 되는 거야. 줄. 자, 그래서 파스발 정리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그거를 하시고 예상 문제가 뭐예요? 파스발 정리 설명하고 주기함수 평균 전력을 파스발 정리 이용해서 구해봐라. 주기함수 평균 전력 한번 일단 그려야지. 자, 2. 2의 코사인 100t. 이게 뭐라고요? A의 코사인 2 파이 F0t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전력은 얼마예요? 시간 영역 전력은 2를 7575 루트 2로 나눠서 제곱하면은 이게 시간 영역의 전력이에요? 이게 시간 영역의 전력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면 얼마야? 2, 4, 이거 2와트야, 2와트.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이거 풀에 변환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막대기 몇 개 생긴다고요? 응? 막대기 두 개 생기지. 응?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생기고 요거에 해당하는 거가 2인데 이 크기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2, 여기도 2분의 2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야? 1. 이건 얼마야? 1. 응?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와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P가 뭐였었어? P는 T분의 1에 2분의 T 플러스 2분의 T에 FT의 제곱에 DT. 응? 자, 이거를 이제 도메인 바꾸면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뭐한데? 플러스 뭐한데? FN의 제곱.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띵띵띵띵띵 1의 제곱. 영어 없고 띠디디디 띵 1의 제곱. 얼마? 2와트. 자, 이게 무슨 정리? 파스발의 전력 정리. 파스발의 전력 정리. 감이 와요?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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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의미를 알아야 돼. 여기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응? N을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F에 N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제곱. F에 플러스 1 집어넣고 제곱. 그래서 1의 제곱, 1의 제곱 2와트.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탁 끝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되겠어요? 이거 이해돼요? 이게 무슨 정리라고? 파스발의 전력 정리. 그러면 이제 통신 이론이니까 자, 머릿속에 그림. 머릿속에 수식. 그 수식을 설명으로 할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이제 이런 표가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자, 그 표 만들고 그 표에서 내가 뭐를
여러분들 아까 그 전력 정리에 그 노이즈 덴시티 대신에 이렇게 막대기 좀 그리면은 이게 라인 스펙트럼하고 더 매칭이 좋은 그림이다. 어? 감이 와요? 노이즈 덴시티 그렸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수식하고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가장 최신 문제네요. 자, 통신, 신호, 스펙트럼, 밀도, 정의, 의미 134회 1교시 1번에 나왔고요. 95회 1교시에 12번으로 나왔던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자,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스펙트럼 밀도가 또 뭡니까? 자, 스펙트럼 밀도도 스펙트럼이라는 건 어디죠? 이 도면에서 보는. 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 뭐? EST. 이게 스펙트럼 밀도야.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보는 PST. 이게 뭐라고요? 스펙트럼의 밀도입니다. 네, 스펙트럼의 밀도입니다. 네, 스펙트럼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보는 EST, 이 도면에서 보는 PST. 그래서 이 단위가 뭐지? 와트. 이 단위가 뭐죠? 줄.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그림은, 자, 여기에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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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아요? 띵, 띵. 이런 그림 그리면 좋아요. 됐어요? 이거 1교시 문제거든. 자, 그래서 이 정의는 1Hz 내에 들어있는 에너지. 여기는 1Hz 내에 들어있는 전력. 단위는 자, 이거는 뭐? 신호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거는 신호도 계산하지만 잡음 에너지 같은 거 계산할 때. 자, 빨리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자, 몇 칸 됐어요? 응? 네 칸 됐지? 네 칸 됐잖아. 그래서 내가 자꾸 표로 공부하세요. 표로 공부하세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쫙 하면은 뭐 대략 반 페이지. 이거 쫙 하면 반 페이지. 이거 하면 한 페이지. 그럼 대략 답안지는 메꿀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럼 6점은 받아. 6점. 그런데 난 7점, 8점 받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이 요거를 어려워합니다. 요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까 이게 뭐였었어? 이게 이거에 빨리 봐. 제곱이었었지. 그죠? 여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요게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아까 이게 플러스 이렇게 나온 거는 이 두 개를 갖다가 탁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여기 이렇게 거쳐놨어?
이게 FT인데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니까 이거고 이 두 개를 제곱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 맞아? 안 맞아? 그 그림. 응? 그 그림.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아까 그랬어.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거라 그랬잖아. 이게 뭐야? 에너지, 스펙클럼, 덴시티.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막 수식 잡고 나오고 그러면 처음 하는 분이 진짜 어려워해요. 그렇게 강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할게. 이거 아까 자꾸 썼으니까 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EST는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외우고 단위 쓰고 이거 하라고요.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되면은 여러분들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저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했었어요? 이거 했었지. 요 N은 9 스펙트럼 했었죠. N이 뭐야? 1, 2, 3, 4. 그죠? 여기는 그냥 F고, 여기는 N이고. 자, 그래서 요 단위는 요거. 그래서 요거. 요거. 이것만 하세요. 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물어본 게 뭐야? 정의와 의미를 물어봤지. 그러면은, 이게 정의야. 그 다음에 의미나, 그 다음에 그 도입, 목적은 뭡니까? 이것만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림 있는 거 있어, 없어?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이 이 그림 보면 아 이거 진짜 어렵구나. 어렵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전혀 이거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이 도입 목적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 신호의 스펙트럼일 때는 통신 시스템의 필터링에 중요하게 쓰인다. 중요하게. 통신 시스템의 필터링에 중요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게 잡음이다. 그러면은 빨리 봐요. 신호다. 그지? 빨리 봐. 이게 뭐라고? 이거는 필터링이 뭐야? 필터링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이 잡음은 더 줄이는 거지. 아니, 여기만 통과시켜 주는 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있는 잡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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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필터야? 이게 로펠스 필터잖아. 그래서 이걸 말로 쓴 거야. 아, 신호의 스펙트럼 밀도는 통신 시스템 필터링에 중요하게 씁니다. 그 얘기.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고리타분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거 이해되시겠어? 안 되겠어? 되시겠어? 자, 그래서 두 번째, 필터 출력에서 신호와 잡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나 전력 스펙트럼 밀도로 도입해서 사용한다. 맞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에너지 신호를 에너지, 관심이 그리고 그 곡선의 전 면적이 전체 에너지가 된다. 곡선의 전체 면적이 전 에너지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이거나 아니면은 빨리 봐. 이거가 되겠어요? 아까 알잖아. 이게 F 도메인. 이것도 뭐야? 이거는 F 도메인인데 이산적이고 연속적인 거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예, 이 적분이라는 거, 적분 에너지, 적분 에너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도 마찬가지야. 전력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곡선의 전면적이 신호의 평균 전력이 돼요. 예, 아까 잡음 어땠어요? 잡음 여기 이렇게 했으면 요 잡음은 요만큼이
음악금이 뭐라고요? 잡음전력이 되는 거지. 왜 잡음전력이 돼? 요 잡음전력 계산할 때 단위가 뭐야? 빨리 와트 헬츠. 그 다음에 여기서 헬츠당 와트인가? 여기는 곱하기 헬츠지. 여러분들이 이게 직사각층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뭐야? 이거 세로? 세로? 이거는 가로? 그럼 직사각형 면적이 나오잖아. 이게 뭐야? 이게 전력. 그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면적. 이게 면적이잖아. 그래서 잡음을 우리가 많이 써요, 보통. 그래서 여기 잡음을 자꾸 강조해놓은 거야. 강조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 그림의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요거에 그 자기상관함수. 요거에 자기상관함수는 뭐가 될까요? 요거에 자기상관함수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자기상관함수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상관함수. 어렵죠. 어려워요. 자, 요거에 자기상관함수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자기상관함수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자, 자기상관함수는요. 자, 이렇게 써요. 보통 R자로 많이 써요. 자, 부담 갖지 마세요. R자로 많이 써요. 그리고 랜덤 프로세싱 할 때 요거. 그리고 변수가 이거야.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상관 함수라고 표현해요. 자, 자기 상관 함수. 자, 자기 상관 함수.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타우가 0일 때 타우가 0일 때 이게 뭐냐면은 바로 평균 전력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타우가 0일 때가 평균 전력이 됩니다. 타우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타우 값을 0 집어넣었을 때가 평균 전력이 됩니다. 자, 타우 0 평균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타우 0일 때가 평균 전력인데, 아까 여기가 이 그림을 빨리 보세요.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분의 타우. 여기는 0이지. 타우가 0일 때 여기가 바로 뭐예요? 평균 전력이야. 아니, 빨리 봐. 평균 전력. 그러면 전력은 아까 면적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 요거 제곱이니까 아까 요거 제곱이니까 요게 뭐였었어? AA? 그러면 여기는 뭐야? A의 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서까지 뭐야? 타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우가 뭐일 때예요? 0일 때 이게 평균 전력이야. 그런데 타우 값이 뭐야? 타우 값이 이제 자꾸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전력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완벽하게 빠져나갔을 때가 1이겠지, 그지? 여기서는 타우겠지, 그냥. 응? 그럼 이쪽으로 완벽하게 빠져나갔을 때 마이너스 타우겠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자기상관함수라. 그래서 이 자기상관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어휴, 너무 어려워진다. 여러분들께 삼각파 풀이에 변환하면 뭐 나온다 그랬죠? 어? 이거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아,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안 해주고 넘어가면 찝찝하고, 요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삼각파니까 크기 쓰고, 삼각파다 쓰고, 도메인 써주고, 그리고 요 첫 번째 되는 요것만 써주면 돼요.
도메인은 여기서는 뭐 T라고 해야 되겠다. 그치? 그치?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싱크가 되니까, 싱크는 도메인이 뭐가 되겠어? F가 되고, 이거 스케일링이 돼야 되거든. 스케일링은 여러분들, 스케일링이 어떤 건지, 이거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나와서 내가 해주는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요, 이게 있으니까 요거 있고, 원래 있던 거 하니까 A 제곱에 타우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타우분의 1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싱크의 제곱은 깡충깡충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타우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1. 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아요, 달라요? 예? 똑같아요? 자, 여기서 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학부생들. 여러분들이 기술사니까 이거 뭐 쓰라고 돼 있는 거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아니, 300개, 500개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되실 분들이 이거 다 못하니까. 아까 내가 표 만들어준 거 있었어요? 자, EST가 뭐예요? 그것만 아는 거. EST는 1L진에 들어있는 에너지. PST는 1L진에 들어있는 전력. 단위. 이해돼? 그거를 좀 외우시란 말이야, 그거. 그리고, 아까 내가 막 필터링 이런 거 얘기한 거 기억나요? 이런 걸 촥 써내려가란 말이야. 그러면은 6점에서 한 7점, 그 정도 줘요. 만점 해봐야 8점밖에 안 줄 거니까. 이런 거 막 쓰면은 이거 시간 다 뺏겨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뭐, 이거 안 해주면 좀 찝찝하잖아. 그죠? 여기 또 잘하시는 대학원생도 있고 막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건 또 왜 안 하는 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도입 목적이나 의미는 답안 작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응? 바로 도표. 이걸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통신이론은 끝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머릿속에 한 300개, 500개 들어있으면은 도표밖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럼 도표 가지고 이제 막 착 이게 써내려가는 그거는 훈련의 결과예요. 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뭐 기술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5%도 이해 못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여러분들은 도표만 잘 쓰는 연습 많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필터링이 어쩌고 잡음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상관함수는 그 원래 랜덤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랜덤 프로세싱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막 제가 또 시간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 피해 주는 거잖아.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컨볼루션은 또 잘 나와요. 컨볼루션은 모르면 안 돼요. 좀 쉬었다가 계속 해요.